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다시 뵙는 얼굴들 참 반갑습니다. 미국에는 신종 플루에 걸린 사람들이 한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한 2,500만 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남한의 인구의 반 이상이 걸려 있는데 그거는 CDC의 보고에 의한 것이고 실제는 그보다 훨씬 많겠죠. 굉장히 많은 숫자가 걸려 있고 또 수천 명이 죽었고 그런데 한국은 거기에 비해선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와서 보니까 미국보다 더 난리인 것 같습니다. 더 난리고 더 무서워하고 두려운 마음이 많고 좀 그렇다고 제가 좀 느껴집니다. 그 TV에서 뉴스를 보니까 정말 정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겁을 내고 또 전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제 예방 접종을 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심해야죠. 그렇죠? 그러나 너무 그렇게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신종 플루 때문에 이번에 이제 오시려고 계획했던 분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못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참석하신 용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영혼과 우리의 몸과 우리 생을 치료하시고 또한 진리로 채우시는 그런 경험을 우리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께 진리와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진리와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진리와는 아무 상관없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제 얘기가 너무나 비합리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을 좀 합니다. 먼저 우리 요한 1서 5장 7절을 좀 펴서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짤막한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무엇이라고요?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령은 능력이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성령은 감화인이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떤 파워, 기운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은 진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 진리를 똑바로 이해해 나가지 못하면 성령의 은혜가 없다,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부족하다, 아니면 성령의 감동이 너무 메말라 있다, 그렇게 표현해도
아마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다시 읽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경은 진리니라. 우리의 영적인 경험은 전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을 감동해서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생의 전부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 생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 성령을 예수님께서 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도 유익하니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생에 전부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또한 그 말씀이 감동되게 하고 말씀을 기억하게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생의 전부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은 진리시다. 진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자,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분과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이 같은 분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시죠. 그가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기도를 그는 잘 기억했다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주 자주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조용히 혼자 산에 가셨다. 그런 말씀이 사복음서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탄원하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가시니라, 홀로 아버지께 기도하시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정말 무엇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성전에 올라가시기 전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열두 제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계속 세우실 성령을 통해서 일으키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정말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정말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여기에 14절부터 거기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남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십니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어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는 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주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때죠. 그렇죠? 그러나 그 전엔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악에서 죄에서 보존되길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는 참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육신이 성천해서 휴거되어 올라가기 전까지 어떤 사람들은 비밀 휴거를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믿는 자들의 영혼들을 싹싹 들어서 비밀리에 다 올려가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굉장히 큰 이제 환란과 큰 대사고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여기에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7년 환란 얘기가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7년 환란 얘기는 사실은 그 이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그 은혜 기간을 다시 허락하시는 그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70주일, 7749에서 491인데 성경은 하루를 기간적인 예언을 해석할 때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491은 490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70주일 49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다시 은혜 기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7주가 나오고 62주가 나와요. 62주와 7주를 합치면 69주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483년이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490년에서 483년 빼면 마지막 한 주 7일인 7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7749에서 490년 동안에는 사실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중건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62주 전부 다 합쳐서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457년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은 483년을 가면 얼마 나옵니까? 27년이 나옵니다. AD가. 그러면 그때 가서 보면 그 AD 27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성령이 기름 붓듯 하신 것이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말씀을 이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또 고 예수께서 침례받으시고 메시아가 일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한 주입니다. 그것이 69주가 지나면 다시 말해서 1회가 지나고 또 62회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 히브리 말로 메시아고 헬라 말로 뭡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날 때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 여러분 이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왕이 세 왕이 예루살렘 성을 성전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려줬는데 맨 마지막에 세 번째 아닥사스다 왕의 그 명령 그 해를 우리가 기점으로 잡는 것은 그때의 성전뿐만 아니라 성까지 다 준공하고 또한 너희를 독립국가로 다시 인정해 준다는 그런 모든 명령이 포함된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다니엘서 9장에 있는 그 예언의 그 묘사와 너무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이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한 그 해를 우리가 이 예언의 기사점으로 잡죠. 그래서 이제 69주를 지나면
483년이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일어난다. 아, 정말 AD 27년도에 그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라는 명령을 아닥사다 왕이 명령을 내린 때부터 483년을 거슬러 가면 정확하게 AD 27년도에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시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때부터 메시아의 사업을 시작하신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일주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그 사역과 정확하게 서로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마지막 한 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 한 주인 7년을 뚝 띄어서 맨 마지막 시대에 갖다가 얹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성경 예언을 해석하고 그 성경 예언의 문맥과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7년 환란을 그 70주일에 있는 그 기간 예언 가운데 맨 마지막 한 주를 7일을 꺼내서 그 7년이죠. 그것을 맨 마지막 시대에 갖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가 내죠. 다시 말해서 69주가 지난 다음에 메시아가 일어났고 맨 마지막에 7년 동안 맨 마지막에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그렇게 세대주의적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그것을 갭 디어리라고 불러요. 다시 말해서 갭 이론. 다시 말해서 69주일과 마지막 한 주간 가운데 아주 넓은 공간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갭 디어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못 오해하고 잘못 해석한 그 7년 마지막 한줄 7년을 가지고 사람들은 아, 마지막 시대에 7년 환란이 있을 것이다. 왜냐면 그 마지막 한주 동안 7년 동안에 거기에 이 황폐케 하는 일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마치 환란에 대한 그런 묘사 같은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한 것입니다. 근데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이렇게 오해케 만든 장본인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건을 오해케 하기 위해서 제수이들이 활동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이 7년 환란은 성경에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말이죠. 성령께서. 그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기 전에 하나님 백성들은 싹싹 다 들려서 올라간다. 그렇게 오해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사실은 여기에 보면 아까 읽었지만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13절에 있어요. 14절에 가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는데 저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가서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진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이 세상에서 죄악에 빠지지 않고 정결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환란을 통과할 것인데, 여러분 이 환란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입니다. 이 환란은 정말 굉장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 예언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어느 정도 공부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은 최근에 나온 사도 서신 그걸 이제 교황의 이렇게 돌려서 보는 그런 특별 서신이다. 그래서 그걸 영어로 인사이클리컬 레터를 해요. 인사이클리컬. 근데 여러분 이 베네딕트 16세 현재 교황이 교황 된 다음에 세 번째 쓴 서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 번째 서신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는 분들 한번 손들어 주시겠어요? 몇 분이나 아십니까?
적어도 몇 분들은 아시네요. 혹시 제가 인터넷에서 올려놓은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아, 그래서 아십니까? 근데 한번 솔직하게 그러면 이번에 나온 교황의 서신을 무엇인지도 모를 분들은 내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몇 분이나 하면. 처음 내가 들어본다. 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이번에 그 교황이 쓴세 번째 서신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 서신을 접하고 이해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예수님 속히 오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속히 오시는데 얼마나 속히 오시는지 1년 후일지 6개월 후일지 2년 후일지 3년 후인지 자,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제가 강의할 수 없죠. 우리 모르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짜와 시는 알수 없어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기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주의 날은, 예수께서 오시는 주님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노아 때는 언제 어느 날 홍수가 온다 그건 몰랐지만은 홍수가 오는 시기는 노아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주셨는데 무슨 예언입니까? 무두셀라. 그렇죠? 여러분 노아는 600년 동안 무두셀라와 함께 살았습니다. 굉장하죠? 여러분, 무드셀라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에녹의 아들이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고 살아서 승천한 자. 그 아들과 무드셀라와 함께 600년을 함께 살았어요.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이미 그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이 땅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는 그 해에 무드셀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 말로 보면 그 무드셀라를 메투셀라. 그거는 그가 죽을 때 온다 그런 예언이에요. 무드셀라가 죽는 해 하나님의 심판 홍수가 온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뭘 알았을까요? 홍수가 올 것을 알았어요. 이렇게 타락하고 악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무두 셀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쯤 홍수가 올 것을 간접적으로 예언하시기 위해서 나는 홍수가 오는 그 해까지 너의 아들을 살려줄 것이다. 그런 아마 묵괴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이름들은 다 의미가 있죠. 야곱, 속이는 자. 나중에 얍복강가에서 씨름한 다음에 얻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우린 이스라엘 할때 승리자라고만 기억해요. 그러나 승리자일 뿐더러 누구와 싸워 승리했다? 하나님과 싸워 승리했다. 야, 이건 굉장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드셀라가 신음신음 죽어갈 때 노아는 알았습니다. 비가 올 때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를 가만히 보면서 아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다 알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 예언의 사건적인 예언의 정확성을 보면서도 알수 있지만은 또 무엇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까? 이 세상에 예언 성취 되는 사건들을 보아서도 알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오래 참지 못하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오래 참지 못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오래 참고 더 인내하시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그두 가지 이유를 제가 늘 얘기해요, 사람들한테. 제가 강의할 때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생명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생명. 생명 창조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건 참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단백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단백질. 단백질은 아미노산을 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단백질을 생성하기 위해서 아미노산이 이렇게 이 체인처럼 크게 들어맞는 그 규격. 그게 기가 막혀. 그게 조금만 틀려도 단백질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을 참 이렇게 전부 고리를 참 맞춰가지고 그것이 단백질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지도, 예? 제놈 지도를 한국 의학자들도 큰 역할을 했어요. 그걸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단백질을 생성했습니다. 단백질을 만들었다. 그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생명 창조의 기본이 뭡니까?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의 기본은 아미노산입니다. 그게 DNA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 말하기는 앞으로 2, 3년 내에 사람이 생명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과학 공상, 과학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이런 게 있죠. 로봇 인간들인데, 이 몸은 쇠로 다 만든 이런 인공인데, 근데 이 두뇌는 뭐예요? 사람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진짜 생명체예요. 이런 것이 현실화 될 수 있는 엄청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렸어요. 왜? 하나님의 영역까지 올라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셔도 우리 인간의 어떤 과학적이고 문화적인 개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다? 그게 바벨탑의 사고방식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DNA 연구와 그다음에 그 인공 유전학, 그렇죠? DNA의 조작. 얼마 전에 신문에 보셨습니까? 엄마, 아빠 없이 아기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어요. 시험관에서. 이제 기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엄청난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면 사람들이 정말 생명을 창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과학은 뭡니까? 과학은, 사이언스는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발견해내는 것들이 과학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테크놀로지, 기술은 뭐예요? 그 과학을 우리가 어떻게 응용하는가 하는 것이 테크놀로지예요. 그것이 기술이에요. 인간에게는 창조과학을, 하나님은 부인할 망정, 창조과학의 비밀을 발견하는 일에 맥시멈, 최대한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기능, 테크놀로지, 기술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시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성경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나팔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할 때로소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50년 전만 해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절대로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무기와 또한 우리의 오염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스스로 자멸시킬 수 있어요? 사람을 다 죽일 수 있고 또한 이 지구를 파괴시킬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그 광고는 보셨죠? 저도 광고 봤습니다. 저도 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제가 하도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길래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영화의 예고편을 봤어요. 2012년이라는 영화가 나왔더래요. 여러분, 그 신문에서 저도 얘기는 들으셨죠?
여러분 가서 보실 필요 없어요. 저도 가서 안 봐요. 안볼 거지만은 도대체 이게 무슨 아이디어 가지고 왜 만든 영화냐?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완전 떠들썩해요. 제가 좀 봤더니 2012년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왜 만들었느냐? 할리우드에서 2012년이 되면은 태양과 이 태양계 안에 있는 지구를 포함해서 모든 항성이 일렬로 선대요. 쫙 이렇게. 근데 그 천문학적으로 그 진짜랍니다, 그게. 저도 그거 좀 살펴봤어요. 쭉 살펴보니까 태양을 향해서 이 태양계에 있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 별들이 일렬로 쫙 쓴대요. 일렬로 쓰면 서로의 이끌어당기는 중력의 문제가 생겨요. 그게. 그래서 이게 일렬로 써버리면 그 사람들 얘기는 옛날에도 그렇게 한 적이 뭐 백만 년 전에 한번 있었는데 뭐 수백만 년인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지구 역사는 성경적으로 6천 년이에요. 제가 6천 년인 것을 아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인구의 증가만 봐도 인구가 6천 년, 이 지구가 6천 년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지난 다음에 새 아들과 새 자부가 새 쌍이 이제 자손을 낳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거 계산해 나가면, 처음에는 4,300년 만에, 10억이 됐나 그래요. 나중에 한 30년마다 20억, 30억, 50억만 들다가, 갑자기 60억이 됐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 지구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포화 상태로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구가요, 6천 년 역사가 아니라 만년 역사만 된다고 가정해도 인구 증가학상으로 절대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지구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인구가 너무 팽창해서 개미처럼 바글바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어느 우주 다른 데 가야지 이렇게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야, 이거 참. 2012년도가 되면 일렬로 선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2012년도에 세상 망한다. 그런 얘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나가서 그렇게 소문 퍼뜨리지 마십시오. 전 그거 안 믿습니다. 이 세상의 멸망은 무슨 뭐큰 천연재해로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세상은 망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오심으로 망합니다. 절대로 천연재로 안 망합니다. 전쟁으로 망합니까? 안, 망하지 않습니다. 원자폭탄이 터져서 망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 생각이지.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천천만만 천사와 이 땅에 다시 두 번째 오심으로 세상이 망합니다. 그때 악인들은 불꽃에 멸망에 타 죽고 의인들은 데리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입니다. 비밀 휴거가 아닙니다. 의인과 악인은 마지막 시대 환란, 7년 환란이라는 것은 성경 아까 말씀드린 것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 그 짧은 환란 동안에 대환란 동안에 의인과 악인이 같이 통과하고 예수께서 오실 때 의인들은 승천하고 악인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2012년도에 대한 그거 보면 뭐 굉장해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진짜 그럴듯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옛날에 그저, 이 점성학자, 불란서의 노스트라다무스. 그 다음에, 마야 문명, 저기 밑 아래에, 남미의 페루에 있는 마야 문명에서 그들이 2012년도 12월 그 이후부터 달력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2012년도가 세상의 끝이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2011년도에 예수께서 오실 수도 있고 2012년도에 오실 수도 있고 2013년도에 오실 수도 있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아주 속히 오십니다. 믿는 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짜는 몰라도 그 시기는 마음 가운데 알고 있어야 돼요. 노아는 알았습니다. 에녹도 알았습니다. 무드셀라가 알았습니다. 마지막 시대.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몇 년 도는 몰랐지만은 신음신음 므드셀라가 죽어갈 때 노아는 알았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가족을 데리고 방주에 들어갈 시간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여러분 그 당시에 당대의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그는 완전한 자였더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세 가지로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진리와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진리는 왜 필요합니까? 진리는 여러분과 저를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진리고 성령이 진리신데 여기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성령은 진리시니라. 여러분 증거하시는 셋인데 요한일서 5장에 그랬죠. 물과 피와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고 예수님의 생명수, 물, 진리가 나를 정결케 하고 여러분 내가 산 다음에 그냥 사는데 내 삶과 생명이 또 유지가 돼야 돼요. 계속 피를 마셔야 돼요. 피 속에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성경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다 뭐냐? 예수님의 너희가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요한복음 6장 그렇죠? 너희가 내 피를 마시고 내 떡을 먹지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너희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이 뭐냐 말이에요.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뭐라? 생명.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피를 주고 살을 주어서 살찌게 하고 먹고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만들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순결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 진리가. 계속 읽읍시다. 자, 17장 15절 다시 읽읍시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살짝 환난 오기 전에 살짝 데리고 올라가서 휴거시키려고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그냥 사는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은 자.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악과 죄에 물들지 아니한 자. 세상에서 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게 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내가 이들을 지금 데려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시여, 이들을 세상에서 보존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말씀하,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다시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자주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뭘 기도하셨을까요? 당신께서 구세주 메시아로서 당신의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힘과 능력과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또 중요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아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악에서부터 보존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말씀을 좀 읽잖아요. 자, 근데 어떻게 보존하는 거 보세요. 자,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좀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이 세상에 살았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죄를 범한 적이 없으십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냐 말입니다. 17절 보십시다. 17절. 자, 이제 여기 클라이막스 나옵니다. 저희를 무엇으로? 진리로 어떻게?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 아까 보니까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성령은 진리입니다. 성령은 진리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성령께서 감동하여 기록해 써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진리인데 이 말씀은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는 성령이세요. 오늘날 성령의 역사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받으면 뜨끈뜨끈하고 능력이 생기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뭐하고 이렇게만 연결시키지만 성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다. 그 진리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합소. 이게 뭐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시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은 진리. 세상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간단해요. 세상에 있는 악과 죄에 빠지지 않고 거기서 분리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 빠지지 않는다 말입니다. 세상 법대로 살지 않는다 말입니다. 죄와 악의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뜻대로 산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을 갑니다. 아, 16장을 먼저 읽고 갑니다. 16. 요한복음 16장 13절. 13절 14절 읽어보십시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아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진리의 성령을 불렀어요. 그러므로 요한이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죠.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진리를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을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성령은 진리시다. 자, 오케이. 14장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왜 다른 보혜사입니까? 왜 다른 보혜사란 말 가운데 앞에 다른이란 단어를 왜 붙였을까요? 그 이유가 다른 다른 사람 그러면 또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보혜사 그러면 여기 말하는 이 성령님 보혜사 말고 그 전에 보혜사가 있었단 말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 말고 나 같은 속성이 나 같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 같은 능력이 있고 나 같은 진리가 있는 그분 내가 너희의 보혜사였다. 보혜사란 말은 영어로 comforter. 그래서 그것은 위로하는 자라는 뜻뿐만 아니라 원래의 그 뜻은 뭐냐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손을 이끌고 인도해 주시는 분 어디로? 진리로. 그것이 보혜사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실제로 열두 제자들과 그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가시니까 다른 보혜사를 이제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얘기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알아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뵐 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어디서 봅니까? 천연계에서 봅니다. 그렇죠? 우주만상에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변화시킨 사람 속에서 봅니다. 그래서 성령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 능력과 역사를 감지할 수 있게 임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분으로 부활했습니다. 그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으로 예수께서 오실 때 천사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말씀되어 있습니까?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과 같이 되시고 우리 인간 성육신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셨을 때 우리와 같은 인간의 한 가족이 영원히 되신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그 몸을 영원히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처럼 성육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여전히 영이십니다. 우리 이것은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서 더 자세히 우리가 보고 깨닫고 알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어떻게 인자 같은 이가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그분인데 좀 다르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마치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와 예수님의 손에 여전히 십자가에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스가랴서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그냥 가지고 계신 이유는 영원토록 우리가 구속받은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영생을 받고 여기 와 있는지를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구속의 증거인 당신의 십자가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영원히 보존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요? 영이세요. 그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당신의 역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이 뭐냐면 이것지만 아버지 저들을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그렇죠? 후반부입니다. 그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후반부 읽어봅시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무엇과 뭐라? 기둥과 터라. 터가 이 파운데이션, 기초를 안 잡으면 집을 세울 수 없습니다. 기둥을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뭡니까? 기초와 파운데이션, 터와 그 다음에 기둥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도시에서만 오래 생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시골에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살기 전까지는 집 짓는 게 뭔지 몰랐어요. 집 안에 들어가서 남이 지어놓은 집에 들어가서 살기는 잘 살았는데 집을 어떻게 짓는 줄 몰랐어요. 제가 이 집을 짓고 남들이 짓는 것을 보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집을 짓는 걸 조금 경험하게 됐는데 우리 한국도 슬라브라 그럽니까? 시멘트로 이렇게 밑에 기초를 깔은 걸 뭐라 그래요? 한국에서 슬라브라 그래요? 예? 이제 그 땅을 이렇게 딱 파고 거기에 시멘트를 갖다 붙죠.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게 동그란 이런 뭐 가지고 막 시멘트를 막 섞으면서 가지고 오죠. 예? 레미콘이라고 해요, 여기도? 아, 요새 한국말 거의다가 다 영어예요. 영어로 하면 보통 일반 용어 다 통하는 것 같아요. 그 레미콘을 갖다가 막 돌려가지고 막 쏟아놓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게 마르기 전에 빨리 들어가서 장화 신고 막 밟아야 돼요, 여러분들. 밟고서 어떻게 돼요? 이런 긴 막대 가지고 막 밀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미쟁이, 그걸 삽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촤 이렇게 해서 아주 팍팍하게 만들죠. 그렇게 기초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나무로 집을 짓는다면, 나무 이렇게 두꺼운 나뭇대로 촉 되면서 그거 갖다가 이 세멘트에 들어가는 못을 박죠. 그렇죠? 우리 한국도 집 짓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요? 그래서 나무를 이제 세멘트 못을, 그냥 못을 하면 이거 박다가 이제 휘어지니까 안 되죠. 세멘트에 박히는 단단한 못을 가지고 박죠. 이제 그것도 요새는 이제 네일건이 있어가지고 그냥 총소리 탁탁탁 그냥 다 들어가 버리죠. 그 위에다가 뭘 놓습니까?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벽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뭘 세웁니까? 지붕을 놓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둥과 기초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기초라. 그러면 교회에 가면은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까?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똑바로 가르쳐줘야 합니다. 무엇을 세우고 해서 여러분 베드로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산돌같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했어요. 영원히 살기 위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원래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너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그렇게 말씀했죠?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 자체로서, 인격이 있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주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건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에요, 우리 몸이. 우리 몸 가운데 특별히 무엇이 있어요? 우리의 두뇌가 있어요. 두뇌는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전체를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영과 혼과 몸. 우리의 육체 속에 무엇이 있어요? 혼이 있어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귀신처럼 뭐, 우우우 하고 싹 빠져나가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혼은 뭐냐 하면 연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혼은 우리 두뇌 가운데서 역사하는 우리의 지성을 말해요. 지성. 생각. 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 판단력. 이게 혼이에요. 그러면 영은 뭐예요? 똑같이 우리 두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을 영이라 그래요. 만약 어떤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이죠. 영혼. 그렇게 얘기할 때 성경은 근데 영혼 우리 영혼이 있고 몸이 있다 이원론을 말하는데 그걸 실제로 만약 그렇게 믿고 싶으면 진짜로 따지면 세 가지가 있어야죠. 영과 혼과 몸이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통은 영이 따로 있고 우리가 그저 이해하고 공부하고 깨닫고는 지성이 있는 혼이 따로 있다면 마음이 따로 있고 영이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으면 세 개가 있어야 되겠네. 그게 아니란 말이죠. 다 하나입니다. 그 안에는 펑션, 기능이 다르죠. 기능이 다른 것이죠. 그러면
영은 우리의 두뇌 속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부분을 성경은 영이라고 불러요. 그게 스피릿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영적이도 아닌 사람이 영이 있다 그러면 그 영이 도대체 뭐 때문에 존재하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러면 영이 쓱 빠져나간다. 그럼 귀신 돼서 자기 저전에 가서 막 놀리는 뭐 처녀 귀신 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영이 필요한가? 그러면 한번 논리적 생각을 해보세요. 왜 영이 필요한지. 하나님을 깨닫고 아는 자만 영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뇌, 우리 뇌의 기능 가운데 영의 기능이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 말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영의 역사하실 때 어떻게? 그래서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집이 성전이 우리 몸 육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함부로 부절제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자기 전에요. 네? 자기 전에 된장찌개에다가 얘네는 한국인 걸 이밥이라고 그랬어요. 흰밥, 이밥. 사발 탁 해가지고 막. 여러분, 이 습관을 잘못한 사람들은 꼭 자기 전에 배가 고파. 그런 사람들 있죠. 자기 자려고 하면 배고파. 이게 습관이 잘못된 거지. 여러분, 그것은 이 위장이 아 피곤하다 좀 쉬자 그런 건데, 그걸 신호를 잘못 받아서 배고프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요. 여러분, 막 배고파 죽겠다 그렇게 할때이 예를 들어서 무슨 물, 좋은 물 아니면 어떤 주스 같은 걸좀 마셔보세요. 금방 싹 배고픈 감정이 싹 가셔버려요, 어떤 때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을 잘못 따르면 그렇게 된장찌개 그냥 밥을 비벼가지고 살금 먹고 나서 자려고 하다 보니까, 어이구, 내 오늘 말씀을 안 읽었네. 기도 안 했다. 빨리 한 10분에도 그거 하고 자야지. 무릎 꿇고 성경을 펴보세요. 성경 말씀이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잘 들어가죠? 천만에요. 눈이 무거워서 볼 수가 없어요. 머리가 둔하고 뭐 찌끈찌끈해서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는 성경 말씀 자체가 자장가지.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네? 우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거하셔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존중하게 다뤄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교회에선 성령이 역사할 수 있게 기둥과 진리의 기초를 놔줘야 돼. 그러면 교회 오면 교회 안에서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그러면 성령이 충만케 오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네. 뭐 이렇게 하면 성령이 많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뭘 해줘야 된다? 진리를 가르쳐줘야 된다.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성령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텐데 그 다른 보혜사는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것이라. 그랬으니 교회는 뭐 하는 것이다?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진리의 성령께서 베푸신 말씀 진리를 똑바로 전해주면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성령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읽었잖아요. 아버지시여, 저들을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할까? 우리가 진리로 똑바로 이해하면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예수님 말했어요. 아버지, 내가 이들을 지금 당장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이 세상에서 악에서부터 보존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충만케 하십시오. 이들이 진리를 깨닫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며,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타겟, 맨 마지막 골이 무엇인지, 어디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그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거룩함은 없습니다. 말씀 진리를 떠나서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곳입니다. 진리를 똑바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요즘의 사람들은요, 교회 때문에, 교회 가다가 교회 때문에 망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것은 교회가 자기를 구원해 주는 줄로 압니다. 교회에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에게 큰 자비와 은혜와 영생을 베푸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오해요.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터를 만들고 기둥을 세워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집으로, 성전으로 지어지게 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아는데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교회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교회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진리를 핍박하고 진리를 파괴시키는 장소로 변조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참 가슴 아픈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받드는 곳입니다. 터죠? 진리를 받드는 곳이에요. 기둥이죠? 진리를 세우는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교회 갑니다.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를 보존시킵니다. 이 진리가, 성경 말씀 진리가 우리가 이 세상에 악에서부터 거기 빠지지 않고 유지되고 보존되게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가 어제 수능 시험 날짜였죠? 맞습니까? 어제 수능. 어떻게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수능을 치는데 뭐 난리예요. 거의 보여주는데 저는 목사니까 그런 게 눈에 금방 들어오잖아요. 두 장소를 보여주는데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식들을 부틀하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절에 가니까, 절에 가가지고 야, 어떤 사람은 뭐, 100배, 300배, 예? 다 자기 자식 붙으라고, 어떤 사람은 이것도 안 믿고 저것도 안 믿는 사람은 엿을, 떡을 갖다가 가서 그냥 벽에 붙이는 사람들도 다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불교인이면 불교인, 아니면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인. 제가 가만히 보니까 똑같아. 그럼 불교인과 기독교인 차이가 뭐야? 똑같아요. 그게 진리가 없는 일들이에요. 예? 자기 자녀, 서울대학 붙으라고 가서 다 하는데, 여러분, 제가요, 이 절에 가서 이 절하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냥 절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뭐 적당히 하고 이렇게 하는 줄 알죠? 아니에요. 참, 그 기독교인들보다 더 경건해요. 절에 가는 사람들한테 보면. 딱, 무릎을 딱 꿇고, 환제 한 다음에 이 이마가 땅에 대잖아요. 탁 대고, 이마를 땅에 딱 대고,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잖아요. 순서도 탁 일어나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땅에 댄 다음에 손을 떠대요. 손을 또 이렇게 하죠. 이게 뭐예요? 복을 내려와야 받아야 되니까. 탁 댄 다음에 그렇다 일어나고. 그거 절하는데 그 정성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해서 몇백 번 해보세요. 그게 정신, 진짜 정신이 뭐 어떻게 되지? 얼마나 힘든 노동인지 몰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똑같아요. 새벽 기도, 금식 기도 난리야. 우리 자식 대학 가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 같아도요, 참 난처하겠어요. 몽땅 다 같이 기도하니, 근데 어떤 사람, 어떤 학생은 떨어져야 돼. 뭐몇 명밖에 못 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굴 붙이고 누굴 안 붙여? 누군 기도를 들어주고 누구 기도를 안 들어줘야 돼요?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왜 그래요?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성경은요, 기도할 때, 내 아들 대학 붙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성경이. 기도는 마치 자기 가장 친한 친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펼쳐놓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비틀어서 내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조르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이 땅에 끌어내려서 내 원대로 해달라고 조르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기도는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주님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주님의 팔을 비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 기도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뭔줄 아세요? 우리 10대 딸아이가, 아빠, 엄마, 나 저거 사줘. 새로 나왔는데. 안 돼. 안 사줘. 그럼 나밥안 먹어. 들어가서 문딱 잠그고 금식하죠. 그렇죠? 나살 때까지 밥안 먹어. 그거 떼쓰는 거 하고 요즘에 금식 기도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정신이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는 진리에서 떠났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뭐를 몰라요?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것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지옥 보내서 이렇습니다. 예수님 재림을 이렇습니다. 환난 이런 겁니다. 예? 또 가르쳐요. 계명은 이런 것입니다. 순종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몰라요. 미워하고. 여러분, 진리를 전하면요, 정말 반대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남들한테 욕 먹고 싶으세요? 욕도 그냥 바가지로 먹고 싶으세요? 진리 얘기하세요. 그러면 돼. 그러면 여러분, 미움받고 싶으세요? 세상에서? 진리 전하세요. 그러면 돼. 간단해요. 여러분, 두들겨 맞고 싶으세요? 진리 전하세요. 그러면 돼. 감옥에 가기 원하세요? 진리 전하세요. 앞으로 목 잘려 죽임 당하고 싶으세요? 진리 전하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사람들이, 그렇죠? 뭐라, 앞으로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다가 죽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라 할 것이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무엇하면 너희가 진리를 전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똑바로 이해합시다. 예? 어떻게 자식 대학에 붙여달라고 금식기도 할수 있느냐고. 그때 어떻게 어떻게 해야지 진리의 기도인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가 대학을 꼭 가고 싶어 하고, 거기서 뭐 특별한 것을 좀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공부한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여기에 그 대학 보내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똑바로 합시다, 우리가. 하려면, 이왕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하나님, 제가 아들과 딸이 있는데 지금 대학에 시험을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과 딸이 이 대학 공부한 다음에 나와서 하나님께 욕을 돌린다면 대학에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 아들과 딸, 만약 주님께서 앞을 아시는데 내 아이들이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멸망당할 것 같으면, 주님께 영광이 안 된다면 절대 대학 못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게 그리스도인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러나 이 아이가 그 공부한 다음에 저비 영광이 되고 참 다른 인류와 이웃들에게 정말 훌륭한 그 주의 종이 될수 있다면, 하나님 꼭내 아이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끝에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어디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차는 내게 이 고난을 옮겨주십시오. 나 사실은 너무 두렵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시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걸 아는, 그 진리의 성경 말씀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이번에 내 딸아들 안 붙으면 나밥안 먹어요 그렇게 조르고, 예?
나 이거 안 해주시면 나 지금 주님 이제 교회 잘안 나갑니다. 나 앞으로는 헌장 안할 겁니다.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수 있느냐고. 아이가 합격 안 하면 엄마 아빠가 더 낙심해, 아이들보다. 그러니까 요새 아이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누가 공부하는지 몰라. 엄마 아빠가 공부하는 건지 자식이 공부하는지 잘, 공부하는 건지 잘 몰라요, 요새는. 왜 제가 이런 예를 들으냐. 제가 어제 보니까 한국의 수능이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가 잘못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뜻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모하메드, 뭐 이슬람 교인들이나 불교인들이나 유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내가 많이 보니까 사는 거 보니까 똑같아.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너희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무엇을 구하라? 의의를 구하라. 또 팔복에 말씀하실 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해요? 배부를 것입니다. 주님의 의의 경험을 통해서 마음이 풍성해지고 감사해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행복하기를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기로 했어요? 그랬습니까, 성경에? 우리는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게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 의는 하나님이 의이고 그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의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의예요. 오를 의니까. 세상에 빠져 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악에서부터 보존되는 것이 그게 의예요. 그 진리를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말이죠. 그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치든지 가르치지 않든지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교회니까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교회를 섬기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생겨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 어느 교회에 속하실래요? 여러분은 어느 교회 마지막 시대에 속하실래요? 하나님의 마지막 참된 교회가 생겨요. 그 교회가 일어날 때 주님께서 알곡들을 그 교회 안에 모으세요. 그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 교회는 교파도 아니에요. 그 교회는 조직도 아니에요. 그 교회는 하나님 진리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 도처에 흩어져 있어요. 근데 누구? 진리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게 참교회예요. 그들이 알곡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창고에 들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에요. 이제는 제가 시간 돼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만 우리 더 성경 말씀을 읽읍시다. 읽고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을 읽고 끝냅시다. 에베소서 5장 자, 25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인데, 여기에는 결혼에 대해서 비유하신 것이지만,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잠깐 읽어보십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회와 예수님 당신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자. 자, 보세요. 그러므로 여기에 물과 하나님 말씀은 같은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반복한 거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세요.
똑같은 얘기를 갖다가 반복했는데 물이 무슨 뜻인가를 설명해 주신 거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성령 말씀 진리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국민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우리가 암흑 가운데 있을 때 진리는 빛이니까 빛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내 속에 흑암이 어두운 것이 있네 라고 이렇게 버려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진리는 빛이니까 빛은 어둠을 드러내요. 빛 앞에서 어둠이 자기를 감출 수가 없어요. 그게 드러내. 그러므로 진리를 받으면 내가 잘못됐네 하나님 나에게 버립니다. 나 씻어주세요. 뭘로 씻어요? 내 생활에 잘못된 습관, 성경 말씀에 대한 잘못된 오해, 또한 이 세상과 남들에 대한 잘못된 사고방식과 품은 것들, 그걸 무엇으로? 내게 비춰주시니까 숨어있던 죄악들이 드러나고 잘못된 생각들이 드러나니까 그것을 버리고 씻어요. 그 어둠을 버리고 빛을 찾아요. 그래서 어둠 흑암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면 보세요. 그럼 말씀으로 씻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오류,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과 사고방식, 잘못된 사상과 철학, 잘못된 생각들을 진리로 씻어서 버려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거룩하게. 그러므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단 말은 진리를 듣고 아 그렇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바꿔야 돼.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게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계속해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 어떻게 하기 위해서 흠이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요. 그렇죠? 예?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때 우리의 얼굴에 주름이 덕지덕지 할까요?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쫙 아름다운 피부로 하늘에 갈까요? 우리의 품성도 마찬가지, 우리 외모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품성 가운데 찌그러진 것들, 잘못된 것들 전부 펴야 돼. 그리고 흠이 없이 거룩하게 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서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며 우리의 잘못된 것들과 잘못된 성품을 피고 깨끗하게 씻어서 흠이 없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준비시키기 위한 그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런 역사와 기능이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줄 알고 교회 가느냐고. 교회는 교회 안에 영생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를 받들어주고 진리를 세우는 장소예요. 그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진리를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진리로 씻어서 여러분을 흠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예수님 오실 때를 위해서 준비시켜 나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일에 분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이 분명히 이것을 깨닫고 이해하지 않으면 교회에게 죽자 사자 매달리다가 여러분 영혼도 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와 진리는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고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야 그런데 마귀는 이 교회에 살짝 들어와서 오류를 뿌려놓고 가라지를 뿌려놓고 사람들이 아직도 죄의 습관 가운데 있으면서 흠투성이지만 그런대로 예수를 믿으면 그냥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라는 가짜 복음을 잔뜩 뿌려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라지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첫 시간에 우리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번 주말에 참 하나님 말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진리를 원합니다. 진리가 들어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쭈그러지고 흠이 많은 성품들을 깨끗하게 펴서 바꾸어 주실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해했던 오류들이 나가고 흑암들이 나가며 깨끗하고 올바른 빛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성령님, 지금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마음 문 열어 초청하오니 성령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목적을 보여주시고 우리 자신을 보여주셔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악에서 보존되게 해주시고 주님 이 세상에 속히 오실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 이번에 교황의 서신을 읽으면서 우리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젠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고 짐승의 피의 환란이 눈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듣는 이들의 가슴속에 역사하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주말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